할렐루야. 저를 이건희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저는 삼성의 이건희가 아니고 이근희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이름은 송민수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화단에 꽃이 있는데 신랑 이근희, 신부 송민수.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이름이 바뀌었다, 신랑 신부가. 참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제가 오늘 찬양 드리시는 우리 성가대 분들 보면서 너무 감동이, 큰 감동이 이르고요. 이야, 정말 오실 때 저분들도 함께 찬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 땅에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참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한규옥 목사님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아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한규옥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제가 여러 모양에서 은혜를 많이 봤는데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또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서 이 엄청나고 큰 대회를 함께 이렇게 치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크게 축복하시는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금방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때에 예수를 믿고 대학교 때에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말라리아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고난과 싸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발리에서 선교대 하다가 그렇게 쓰러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나님의 또 어떤 뜻이 계셔서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때에 사실은 우리 한경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저녁에 우리 박은주 목사님이라고 그 네 분하고 우리 한경 목사님하고 네 사람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박은주 목사님 네 분은 와 계신데 한경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유, 바쁘신 모양이다. 박 목사님 잠깐 계세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죠. 실려갔는데 이제 뭐 죽음에 대한 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렇게 내 출혈로 인해서 쓰러지게 만드시고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죽구나라는 생각보다는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의식이 조금 남아 있었잖아요. 뭐 저는 죽는지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 피는 뭐 터졌을 것이 어디 지주막하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책임감을 느끼셨는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혈압이 160, 70 올라가다가 툭 12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또 가셨다가 또 이제 또 좀 더 또 혈압이 이제 또 한 하루 이틀 전에 또 혈압이 올라갔는데 또 오셔서 기도를 팍 하셔 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참 그때 우리 한경 목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거기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름 정도 이제 치료받고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아주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뭐 다른 분들은 아주 심각한, 가족들은 심각한데. 그래서 수술 잘 끝나고 이제 날짜가 지나고 퇴원하라 그랬는데, 퇴원하기 하루 전에 다시 저를 그냥 또 중환자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인가? 이 폐혈증이라고. 이제 뭐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내용도 모르고 실려 가가지고는 이제 뭐 거기서 또 한 일주일 정도 또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아, 어떤 일을 또 시키시려고. 지금 제가 이 수단에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한 거로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더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도 기도도 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목숨을 살려주심으로 남은 생애를 또 겸손하게 복음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한경 목사님, 또 우리 은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전 세계에 이 같은 동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후원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은혜 정말 잊지 못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생명을 이 복음 위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교사가 이 한국 설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리고 이제 또 수술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치료를 해 주셨는데, 이 말이 이전 같이 간 거 좀 어눌해지는 거예요. 혹시 말에 실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벌써부터 실수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7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목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고, 영어를 다 잘하시니까 우리가 look after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헬라로는 스레스케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 스레스케야라는 뜻은, 그 원문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고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놀랍죠? 사람들로부터 가장 돌봄이 필요로 한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나그네 등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전 세계에 고아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 초대교회도 고아와 과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심정을 아십니까?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고아 있습니까? 과부 있습니까? 이 스트릿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캄보디아에 말도 못합니다. 현재 부모가 없거나 버림받아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어린이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인 이들을 직접 변호하시고 보호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돌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이 말씀 믿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좀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NGO 사역입니다. 이 NGO 사역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갔을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이 불평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꼭 거기 캄보디아에 가야 됩니까? 제가 한국에서 15년 동안 한국 OM을 섬길 때에 75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고 단기로 2천여 명을 내보냈는데 굳이 꼭 제가 거기 가서 제가 훈련시킨 사람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제가 가서 해야 됩니까? 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4-5년 했습니다. 하나님 꼭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이놈 이제 교만은 그만 떨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겸손히 조용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제가 처음에 갔는데요. 저희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프놈펜에 모교회 월드 비전 처치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1시간 북쪽으로 1시간 딱깨어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건달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교회 사역을 또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양육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너무너무 가난한 10대 빈곤국 중에 하나가 이 캄보디아입니다. 이 기독교가 전 인구 지금은 약 한 1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2%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약 3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건물이 있는 교회 건물이라 해도 뭐 이 대도시의 큰 거 한 몇 개 외에는 전부 다 조그만한 교회들입니다. 그러한 건물이 있는 교회는 약 4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600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냥 다섯 사람, 열 사람, 스물 사람 모여서 가정에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합쳐서 3000개라는 겁니다. 근데 2%의 이 크리스천들이 약 30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born again 크리스천이 몇 프로일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일까? 사실 저희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자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이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캄보디아는 이 힌두교, 힌두이즘이 가미된 불교이기 때문에 절에 가보면은 한국에서 보는 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 힌두이즘의 영향을 받아 보니까
교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큰 코브라. 코브라가 그냥 막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쫙 그냥 이렇게 뱀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은 별의별 형상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힌두이즘 잘 아시죠? 인도에 있지 않습니까? 3억 3천만의 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입니다. 이 캄보디아가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아무나 그냥 신이에요. 자기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 신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은 잘 믿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자화 시키는데 얼마나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하튼 간에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95%가 불신자였는데 지금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두 번째는 이들을 세계로 내보내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캄보디아에서 무슨 선교사를 보냅니까? 지금 그곳에는 지금 뭐 얻어먹고 얻어입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그들 선교사로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1960년대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산업 근대화 되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겨우겨우 이제 막 힘을 얻어가는, 동력을 얻어가는 그 시점에 그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한 사람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많은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반대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제가 1989년도 한국 돌아와서 잠깐 돌아왔을 때에 교회 가니까 우리 한국도 아직까지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교회 어른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선교사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 선교 파송 2위로 만드셨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미국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인구 분포, 그다음에 교회 분포로 생각하면은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 파송 제1위국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가서 선교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 그 기독교 역사를 따라서 사역하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전에 제1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불가능이라고 그러고 불평하고 뭐 뒤에서 뭐 가십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사역자가 사역을 잘 마치고 지금은 캄보디아에 돌아와서 다시금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수를 하고 싶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2호를 지난 3년 전에 또 보냈습니다. 3호를 올해 8월 달에 또 보냅니다. 4호를 보내기 위해서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은혜 한인 교회가 놀랍도록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주부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마지막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어떻게 이런 말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한인 교회를 크게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놈펜에서 약한 5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바탄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문화 교육 도시입니다만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50명의 유치원생을 데리고 이제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유치원을 했으니까 초등학교가 필요하죠.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들 유치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저기 예수도 믿지 않는 저기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않는 저런 학교 또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초등학교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강선 오신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님이신 김양재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유치원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기서 끝나시겠습니까? 아, 얘들 초등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선뜻 초등학교를 또 이제 세웠습니다. 2층을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고 나면 유치원 마치고 나면 1학년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또 지나니까 2학년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밑에 아이들만 받으면 차근차근히 해수가 지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5학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해 10월이면은 이제 6학년이 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저희 유치원에 들어오면은 7년, 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 드리면서 자라니 그들이 나중에 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초등학교 끝났는데 뭐가 필요하죠? 예, 중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고등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김장님 목사님 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중학교 해야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됩니다. 아유, 이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또 중학교, 고등학교면 돈이 또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 이들이 결국은 캄보디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실 것이고 이들이 캄보디아 사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고등학교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사립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분리되기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합동이 뭡니까? 합동해야죠. 통합해야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처럼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이 교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우리 선교사들이 12개 교단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자. 13년 전에 우리는 하나 되자. 하나의 장로교 교단을 만들고 하나의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자. 쉽지 않았죠. WCC가 들어있는 교회, 그 다음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 이런 교단 저런 교단, 뭐 지난 13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자는 그 목표에 모두가 동의해서 장로교 공의를 만들고 이번에 장로교 동로회를 만들어가지고 지난 5년 전에 7명의 목사를 세우고 10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한 300만 불 들여가지고 아주 예쁜 신학교를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못 보여드렸습니다. 동영상 보여드리면 설교를 못하게 되어서 제가 못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주시면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이제 캄보디아 교회를 짊어지고 갈 그런 일꾼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이제 NGO 사역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야 되는데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난 2005년도에 갔을 때에 교회 사역을 시작해 이제 조그맣게 저희 집에서 4명 모아놓고 시작을 하는데 시드니에서 한 번 집사님이 오셨어요. 최모 집사님이라고 갑자기 오셔서 선교사님 갑자기
구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길거리에 보니까 정말 애들이 뭐 그냥 눈에 밟혀가지고 도저히 제가 못 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보낼 테니까 구원하십시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5년쯤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안정이 되면은 제가 구원하고 그때는 양론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계획에 전혀 없습니다. 성인사님 제발 해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 구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5년 후에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저 애들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돌아가셔서는 돈을 그냥 보내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곳저곳 시골에 있는 애들하고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구원을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한 해 지났습니다. 두해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후원이 끊겨버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왜 이분을 보내셔가지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10명이 넘는 아이들 도대체 절대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고아가 네 애들이냐? 내 자식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지금 37명이 지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죠. 3명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의과대학 지금 3학년 1명 있죠. IT에 들어갔죠. 영문과에 4명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카운팅에 1명 들어갔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다 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집사들이 있는데 뭐 생과부도 아닙니다. 캄보디아는요 참 제게도 책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책임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남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요. 여자들이 이제 뭐 나가서 뭐 시장이나 어디 가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남자들이 일할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이프가 돈 벌어오면은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갬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또 그러다가 뭐 죄송합니다 오입질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처나 또 처가 되겠어 저희 남편이네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나가지 그냥 애하고 와이프를 두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 가정이 50%가 넘었어요. 그런 가정이 이전에 50%가 넘었다니까요. 지금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 그 아줌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6개월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계속 전도하고 말씀을 쉐어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한 사람씩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NGO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NGO가 있기 때문에 NGO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37명에 7명에 밥을 2명이 해주고 있고 한 사람은 청소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일하고 있고 그들이 변화되어져가지고 저희 교회 전도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내가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의 자녀들은 또 우리 센터에서 다 키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커서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잘 원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어렵다고 막 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그냥 한 8,000불 정도 들어가는데 한 2, 3,000불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6개월만 지나면 만불이 훅 지나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문 닫을까요? 이제 문 닫아야 되겠죠? 저는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놈아 좀 기다려. 그 다음날 되면은 도저히 알지도 못한 곳에서 또 헌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10년 제가 알지도 못하던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단인 현진교회가 저희 사정을 알고는
그냥 1년에 만 불씩 그냥 헌금을 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나가고 빚을 갚아나가고 제가 좀 그만두고 싶은데 또 헌금을 보내니 그만두지를 못하고 또 계속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고아와 가부, 고아는 내 안 내 자식이야. 과부, 내가 그들 재판장이야. 내가 그들 다 케어할 것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아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도 과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케어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미국 땅에 와서 드림을 아직까지 못 이루신 분도 계시지만 드림을 이루어서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선교사죠. 여러분들도 선교사로 나가셔야죠. 왜 안 나가셔요? 다 나가시면 우리 한경 목사님이 막 그냥 겁을 내실 것 같아요. 못 나가십니까? 그러면 선교사들 지원하셔야죠. 모세의 나라에 살고 있던 그런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복음화시켜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배불리 먹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